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입시 부정이 드러난 영훈 국제중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국제중이 다시 여론의 관심사로 등장했고 교육부 등도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영훈 국제중의 입시 부정 사태를 중심으로 국제중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부를 출입하는 사회부 음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꽤 화제네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영훈 국제중의 입시 비리 문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대규모 입시 비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영훈 국제중 문제를 두고 국제중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결론은 청와대의 기류와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영훈 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중 승인 취소는 법적으로 5년마다 평가를 하고 나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훈 국제중이 국제중으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는 해인 2015년 6월이 돼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법에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영훈 국제중의 국제중 지위 취소가 2015년 6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국제중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5년마다 하는 평가 때에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다수의 법률기관들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국제중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교육부가 자문을 구한 6개 법률기관들 중에 4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2곳 중 한 곳도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피해를 언급했는데요. 사실 교육당국에서는 만약 영훈 국제중이 지정 취소되더라도 이미 국제중으로 입학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국제중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예외로 줄 것이라고 이제 입장을 명확히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한 곳의 해석 역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대 5, 6개 중에서 5곳인 거죠. 그리고 또 민변에서도 얼마든지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도 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법률 자문 결과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현행법상 얼마든지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독 서울시 교육청만 법 때문에 안 된다며 사실상 법 핑계를 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선 청와대가 제도 개선을 하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칫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해석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제논의 물대기식 해석일 뿐이지 사실과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자율성 문제를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돌려 말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지방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교육감에게 어떤 지정 취소를 하라는 식의 이제 어떤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차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 주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발언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그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한 겁니까? 네. 교육부는 23일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바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도자료 제목에
영훈국제중부터 적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물론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상시적으로 국제중 지정 취소가 가능한데요. 또다시 1차적으로 문용린 교육감이 지정 취소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문 교육감은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에도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이미 우리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말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시행령이 발효되는 9월 이후에도 논란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제중 문제, 그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처음에 국제중 문제가 드러난 것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지난해 12월 사립중학교인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줄여서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것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배자 전형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에 비싼 학비 때문에 귀족 학교라는 논란이 일자 학교 쪽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에는 부모가 이혼한 한 부모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집안의 자녀가 영훈국제중을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었던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상당히 허점이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비판이 워낙 거셌다 보니까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제도 개선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시비리 문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3월에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이 한 학부모의 제보를 근거로 2천만 원을 받고 입학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한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응시했다가 떨어졌는데 얼마 후 영훈국제중 측에서 입학 의사를 묻는 전화를 해왔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해 현금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기화로 또 다른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각종 입시 비리가 불거졌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훈국제중하고 비슷하게 뒷돈 입학 의혹이 제기된 대원국제중도 함께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나온 게 5월 20일인가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훈국제중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추천서와 자기개발계획서에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특정 학생의 합격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1,193명 중 자기개발계획서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7명 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명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에서의 성적만 보면 525등에서 620등까지 됐었는데요.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합격권인 384위 이내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지나치게 등수가 많이 올라간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이 치렀다는 사배자 전형의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응시생 3명은 주관직 채점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은 깎이면서 이 3명이 합격한 정황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대원국제중 쪽은 어떻습니까? 예, 입시 관련 서류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서 영훈국제중처럼 많은 문제가 적발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2010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인 차세대 리더 전형 탈락자가 원래는 일반 전형에 그 전형에서 탈락하면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는데도 이 탈락자 중 20명이 모두 이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들 중에 1단계에서 15명이 합격했고요. 그리고 5명이 2단계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뒤부터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네네. 당시 서울교육청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뒷돈과의 연결고리는 전혀 밝히지 못했고요.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입학 방식을 선발식이 아니라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대책만 발표했습니다. 영훈국제중이 이 정도의 그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건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문제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른바 그 성적 조작을 통해서 그 사비자 전형으로 합격한 응시생.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검찰이나 명쾌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국회나 교육청 또는 검찰 관계자 발언 같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그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이런 논란이 일자 자퇴를 하고 해외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용호 국제중 비리를 이른바 검찰이 수사했고 그 결과가 얼마 전 7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교육청 감사 결과하고는 차이가 큰가요? 예, 더 충격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훈중은 모든 전형에서 조직적으로 867명의 성적을 조작하는 입학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적 조작 등을 통해서 영훈 초등학교 출신을 우대한 점도 드러났고요. 김아주 이사장은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국제중은 전국에 몇 곳이나 있는 겁니까? 아, 서울에 영훈대원 두 곳이 있고요. 경기도에 청신국제중, 부산에 부산국제중까지 총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결국은 2개가 문제가 된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음 기자가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영훈국제중 같은 국제중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제중 4개 학교의 입학 정원이 480명인데요. 올해는 6,384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평균 13.3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뒷돈 입학 같은 불법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학생들이 영훈국제중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때문인데요. 국제중에 들어가면 이른바 명문대를 가기 위해 좋은 발판이 되는 특목고에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요즘에는 학생들도 중학교 학매까지도 중시한다고 합니다. 선발권을 가진 학교의 부유층 자제들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친분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어갈 수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경기고나 서울고 출신이 학맥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듯이 지금은 대원외고 출신이 법조계 등에 쫙 깔리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단계 더 내려가 국제중 출신이라는 하나의 카르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권 학교가 과연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여운 국제중은 부정 비리의 온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장의 지시로 교감,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 교직원이 공모해 성적을 조작하고 미리 정해놓은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은 뒷돈까지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다 돈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몰신주의, 재벌의 후한무치 등 우리 사회의 뒤틀린 모습까지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이런 곳을 계속 학교로 전치시킨 채 우리가 과연 교육의 가치를 고론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국제중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영훈 국제중의 국제중 지위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지녀야 할 핵심 가치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성원 기자와 함께 국제중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